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6년 전부터 지역의 자연휴양림에서 휴문화 한마당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. 올해는 서울숲에서 도심 속 휴양림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지역 배 기자입니다. 인공 암벽에 올라탄 꼬마 대장.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딥니다. 엄마도 질세라 정상 정복에 도전해봅니다. 처음 한 건데 너무 재밌고 네, 또 하면 또 다시 오고 싶어요. 네. 버려진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책갈피 만들기부터 한 뼘 길이의 나무로 만드는 피리까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합니다. 네, 애들이 집에서 갖고 노는 장난감이 다 플라스틱이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나무 친환경 나무도 만지고 뛰어놀고 하니까는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나와보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전국 자연휴양림의 산림 문화와 교육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휴 문화 한마당. 개막식에선 TV 만화 시리즈 두다다쿵의 주인공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나비 100마리를 날리는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올해는 도심 속 휴양림으로의 초대를 주제로 39개 국립휴양림이 참여해 100여 개의 체험과 공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. 숲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건강과 또 삶의 질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오늘 자연휴양림이 도시에서 나와서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그 숲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그 계기로 만들었습니다. 지난 2011년부터 방장산과 청태산, 유명산 자연휴양림에서 산림청이 마련한 휴문화 한마당은 자연 속 휴식 공간을 알리는 산림문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부입니다.